제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피자 알블로입니다. 인스턴트가 아닌 한 끼 건강식으로 피자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과 가성비 둘 다 갖춘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피자스쿨을 가장 선호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피자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신도 피자를 먹는데 토핑과 소스가 푸짐해가지고 항상 부족함 없이 먹어서 제일 선호하는 피자입니다. 피자 나라 치킨 공주는 무엇보다도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일단은 피자하고 치킨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댓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수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이따금씩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인데요. 피자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간식이면서 동시에 어렵지 않게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과 가까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미스터 피자를 좋아하는데요. 미스터 피자는 지점도 많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더 저한테 좋은 브랜드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피자스쿨 피자를 먹습니다. 그게 요즘도 6,000원, 7,000원이면은 기본적인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두 배, 세 배 더 비싼 브랜드 피자도 맛있긴 한데 그냥 바로 만든 피자면은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싼 피자스쿨 네, 자주 먹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는 피자나라 치킨공주입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먹었던 브랜드라서 친근하고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어릴 때는 되게 흔치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피자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신도 피자를 먹는데 토핑과 소스가 푸짐해가지고 항상 부족함 없이 먹어서 제일 선호하는 피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제 값싸게 좀 접할 수 있는 이제 피자스쿨 같은 그런 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피자스쿨처럼 그런 피자들은 일단 부담이 많이 없고 친구들과 좀 더 편하게 만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층이 아니라 이제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피자여서 저는 피자스쿨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피자 헤븐 피자 좋아해요. 가성비도 좋고 치즈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줄여서 피나치공이라 불리는 피자나라 치킨공주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저는 피자를 주문하는 순간에도 치킨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요. 다 먹어가는 순간까지도 치킨이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하면서 치킨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이름 그대로 치킨이랑 피자랑 동시에 세트로 판매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점은 가격 측량인 것 같아요.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두 가지를 세트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가격이라서 굉장히 저렴한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자의 장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되게 저렴한데도 피자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맛이나 이제 피자 두께 같은 경우도 먹기 편하게 적당해서 저는 이 브랜드를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자 알볼로를 가장 선호합니다. 토핑이 듬뿍 올라가는 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며 구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피자스쿨입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는 국내 피자 브랜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피자의 땅입니다. 피자의 땅은 일단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분들의 입맛에 맞춘 피자 종류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저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그런 피자보다는 간단한 클래식 피자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토핑 신경 쓴다고 반죽은 그냥 맛이 그저 그런 피자들이 되게 많은데 피자의 땅은 반죽까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친숙한 느낌?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피자를 그렇게 즐겨 먹진 않지만 가장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를 하나 꼽으라면 미스터 피자를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 근처에 미스터 피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피자 뷔페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맛의 피자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네, 저는 피자 스쿨을 가장 선호합니다. 네, 제가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피자 스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은 한 두 배, 세 배 정도 저렴한 것 같고 그에 비해 맛은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자 브랜드는 이제 가격 때문에 나눠 먹게 되다 보면 이제 의의가 상할 수가 있는데 피자 스쿨은 한 번 더 시키면 돼요. 국내 피자 브랜드 중에서는 아마도 그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좀 주머니 사정 가벼운 사람들이나 자취생들이 부담없이 피자랑 치킨 둘 다 먹을 때 애용할 수 있는 브랜드여서 저는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미친 피자입니다. 아직 가맹점은 많진 않지만 이게 토핑이 일반 피자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피자스쿨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맛과 가성비 둘 다 갖춘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피자스쿨을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고민할 생각 없이 청년피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로 실제로도 청년피자만 시켜먹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메뉴가 다양하다. 그리고 세 번째, 토핑이 가득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고요. 양심 있달까? 그 점주님들이 굉장히 성의껏 요리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피자를 좋아하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피자 알블루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피자와 식품 첨가물 없이 숙성된 특제 도우 등 인스턴트가 아닌 한 끼 건강식으로 피자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를 하나 꼽자면은 저는 피자스쿨이라는 브랜드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피자스쿨의 이유입니다. 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그날그날 먹고 싶은 피자를 고를 수 있다는 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피자스쿨을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자를 하나, 제일 좋은 피자를 하나 꼽자면은 모두 이 어려운 시국에 다들 한번 얼굴 피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알볼로 피자인데요. 메뉴도 굉장히 귀엽게 이름을 지어놓았고 토핑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 판에 8조각인데 8조각 모두 다른 토핑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많이 즐겨먹는 피자여서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피자나라 치킨 공주입니다. 왜냐하면 피자나라 치킨 공주는 무엇보다도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일단은 피자하고 치킨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넉넉한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바로 피자스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창시절 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에게 피자의 맛을 알게 해줘. 단돈 8,000원에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피자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피자 브랜드들을 생각을 하면 뭐 피자 종류, 맛 이런 게 떠오르는데 피자 스쿨 같은 경우는 제 동심, 추억들이 떠오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피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번가 피자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도우가 제일 맛있고 토핑도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국내에서 선호하는 피자 브랜드는 바로 피자스쿨입니다. 피자스쿨은 원래 메인 메뉴가 있어요. 바로 고구마 피자인데 고구마 피자는 어느 브랜드와는 전혀 따라올 수 없는 가격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피자, 피자스쿨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국내 피자 브랜드는? 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피자스쿨 36%, 미스터피자와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각각 16%, 기타 의견 32%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피자스쿨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메뉴가 다양한 데다 맛있기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피자와 피자나라 치킨 공주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맛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선호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밖에 피자 알볼로 등 피자 브랜드들도 눈길을 끌었고 가맹점은 많지 않지만 사는 동네에 있는 피자집, 친숙한 프랜차이즈 피자 등 시민분들의 취향은 다양했습니다. 치킨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제 피자는 빠질 수 없는 국민 간식, 국민 먹거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뉴도 다양하고 맛까지 더해지는 피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소비자로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브랜드의 피자 한 판 어떨까요?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댓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쇼 이윤서였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